자동차만 있고 자동은 없어. 자동 느리니까요. 아, 예, 자동도 빠르면 다 자동 샀겠죠. 예, 일단 자동이 무겁고 변속기가 무거워요. 그리고 일반 수동에 비해서 우리 일반 DCT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이 수동보다 빠른 적 있었나요? 없었죠. 아, 사실은 있었어요. 드래그 레이스, 미국의 진짜 드래그 레이스 카. 예, 드래그 레이스 카들은 이 기어 바꾸는 시간도 아까워서 자동 변속기 했어요. 그 자동 변속기도 그거 아시죠? 그 프레셔를 펌프에서 나오는 프레셔를 세게 설정하면 자동 변속기도 땅땅 치면서 변속이 돼요. 86 자동 변속기가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세팅을 이렇게 했어. 똑같은 변속기 가지고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충격이 있으면서 바로바로 붙을 수 있어요. 지금은 DCT로 하잖아. 지금은 아반떼 N컵 같은 경우도 DCT로 하는데 사실 그거 참 이상해. 그 원래는 DCT가 아니라 그 레이스형 기아가 있잖아, 그죠? 예, 있는데 견디나 모르겠어. 지금 그 차들이 지금 아반떼 N컵 카도 지금 내구성을 실험하면서 하는 시합이라고 난 봐요. 현대는 자기가 직영으로 시합을 해본 적이 없지. 다 하청이 아니야. 하청이 하청이야. 그냥 하청이 아니야. 용인의 어떤 캠프 이런 데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BMW나 포르쉐나 우리가 레이스카를 사면 걔들이 직접 만들어 팔잖아. 그런 게 우리가 아직 레이스 문화가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약한 거거든. 직접 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난 그게 불만이야. 현대자동차가 직접 원메이크 레이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중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원메이크 레이스 이제 대한민국 원메이크 레이스 한 번 정도는 차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경기 주최자가 보관하는 경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포르쉐 카레라 컵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하잖아 지금. 람보르기니 원메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자기 집에 가져가면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차를 집에 가지고 오면은 그 뭔가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가 남보다 유리한 뭔가 하고 싶어지잖아. 근데 애초에 관리를 그쪽에서 하면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회원제식으로 사실 운영하거든. 내가 1년에 연회비 얼마 내고 사고 나는 거에 대한 실비 따로 청구하고 그리고 시합 끝나면은 내가 1년 동안 시합에 썼던 차 기념품으로 구입하고 싶으면은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면서 제발 왜 핸디캡 웨이트 같은 거 싣지 말으라는 얘기야. 응? 가산초나 핸디캡 웨이트를 주면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게 시합이 돌아가면서 우승하는 아, 이게 무슨 동네 친선 경기야? 우승을 왜 돌아가면서 하게? 우승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 우승을 나눠서 사이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그냥 어차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 만약에 우리가 시즌을 했는데 이 선수가 계속 1등만 해 그러면 얘가 스타 되는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나 그렇게 해서 정말 레이스계에서 스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그런 거 있잖아. 예. 이게 페널티를 앞선 순위 계속 받다 보면은 난 중위권인데 나중에 언제 한번 1등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 나 저 1등 했습니다. 아 나는 내가 1등하고도 창피할 것 같아. 그런 우승은 그러면서 적어도 우승을 했으면 얘기해야지. 나랑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요 저 선수가 60kg 플러스 60kg 플러스 30kg여서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아 내가 우승했다 그러면 참 보는 사람은 뭐하러 무조건 우승한 줄 알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나는 오히려 이게 모터스포츠에 대한 어떤 관객들의 흥미를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해.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참가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레이스가 생각을 해봐요. 문 열었는데 레이스 시작했는데 1등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나머지 아무도 안 나와. 돈 많이 드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건 진짜 불만이야.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냥 그게 너무 당연시하게 여겨지더라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실력자를 가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레이싱팀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도. 많이 들겠죠? 아베오 일반인 아베오 1년만 나가도 결국은 마이너스죠. 월급을 다 그게 막는 거죠. 당연하죠. 예, 카드 쓰게 되고 아니, 결국은 이제 내가 아반떼 원메이크 나갈 때 나는 1년 시즌 지나면은 내가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번다 그랬잖아. 근데 다른 선수는 3000에서 6000을 쓴다 그랬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 나갈 수가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예. 나처럼 이제 TV를 부셔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정정해야 돼. 내가 저기 TV를 부신 거는 맞는데 그 TV는 KSF 측의 자산이 아니고 그거는 영암 KIC 서킷의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현금으로 현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단종된 모델이라 가지고 대체 현금으로 내가 다시 변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내가 뭐 경기장에 출입이 금지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KSF 자체는 나를 이제 참가 못하게 금지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거를 하던 하청의 하청 업체가 현대에서 쫓겨났어. 지금은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 심지어는 지금 업체는 나보고 한번 나오라는 얘기도 한번 했어. 내가 무슨 나쁜 짓 했어요? 경기장을 못 들어오게 하게? 여러분 그러면 트랙 타다가 실수로 펜스 망가뜨리면 경기장 못 가요? 근상에서 그렇죠. 현상은 그만이. 우리는 저기 자본주의 사회 살고 있기 때문에 변상하면 돼요. 논란 많았죠. 제 차가 1km 모자랐어요. 2등 차가 1km 더 많았어요. 여러분 시합하는데 자기 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km 단위로 맞춰서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적어도 10km대를 맞춰가지고 내 차도 다른 조업에서 내가 나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한 조업을 한 다섯 군데서 달았는데 항상 플러스 10km 나왔어. 근데 그 조업에서만 마이너스 1km 나왔어. 왜 마이너스 1km 나왔겠어? 2등차하고 내 차의 차이는 뭐냐면은 2등차는 데이터 로고 달려있고 데이터 로고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드리프트 박스라고 꽤 컸어. 그 다음에 캠코더 달렸고 캠코더 옛날 캠코더 알죠? 그 두 개가 나보다 더 실려있잖아. 그만큼 차이 나오면 그럼 내가 자 그리고 언메이크 레이스의 무기 규정이 왜 있냐면 그 전 시즌에 아까 왜 배터리 잘라가지고 달았다 그랬지? 그 선수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한 팀은 아니지만 그 선수랑 뒤에 이등한 선수가 거의 한 팀이야. 내 차가 2등 차에 비해서 뭐가 모자려서 1kg 무게가 거의 맞게 줄었잖아. 그리고 나는 워시액이 하나도 없구나. 워시액을 난 다 뺐으니까. 그 다음에 기름량이 뭐 다를 수 있는데 기름량은 별로 안 달랐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2kg밖에 차이 안 난 거 봐서는. 그러면 그 규정상 그런 걸 잡으려고 한 건데 저울이 잘못돼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난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는 저울이 이상한 거 같으니까 내 차를 내가 여기서 놓고 갈 테니까 뭐 이 차를 그대로 다시 용인으로 싣고 가서 검찰을 해서 규정에서 어긋나게 내가 무게를 하나라도 줄인 게 있으면 내가 페널티를 받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저울이 잘못됐거나 규정이 잘못됐겠지.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건 달아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저기 현대에서 나온 차 무게에다가 뗄 거 붙일 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을 거다. 그래서 그거 제안했죠. 그리고 저울 오차라는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저울은 검증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했는데 내가 이제 왜 화가 났냐 왜 이렇게 테레비를 부시게 됐냐면 내가 1등 못해서 부신 게 아니고 돌아온 대답이 우리 저울은 피아 인증품이라서 오차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내가 그 얘기했죠. 여보세요. 제가 이게 뭐 잠시 시합하니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공대를 나왔거든요. 이게 물리학개론 1장 1절을 보면은 오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오차가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차가 없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이고 그리고 마침 그때 누가 찾아왔는데 그 메이커가 발표한 오차가 이미 1km를 훨씬 넘어.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울이 잘못됐다 인정을 좀 해라 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또 왜 아니라 그러냐면은 그때 경기 운영하시던 운영위원장이랑 기술위원장이 나 때문에 경기 일주일 전에 징계를 받았어. 이게 자꾸 얘기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잖아. 그럼 또 징계 전에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징계를 받았냐. 이제 어떤 시합이 있으면은 그 시즌 전에 선수들하고 경기 주최자가 모여서 이제 내년도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해요. 협의를 해. 근데 다 어떻게 하기로 다 정했어. 근데 첫 시합 일주일 전에 그 약속을 깨고 갑자기 없던 새로운 규정, 그러니까 가산초 페널티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까 뭐랬어요. 아반떼스 와서 3년 동안 하고 안 할 거라 그랬잖아. 이번에 그때가 3년 차야. 근데 이제 3년째는 확실하게 상금 다 먹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어차피 할 거거든. 근데 갑자기 아까 말한 대로 가산초 페널티를 줘서 우승자를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원메이크레이스 우리가 아반떼를 하는데 가산초를 주면 그 다음 시합에 느린 빠른 선수가 자꾸 뒤로 가게 되지. 그러면 빠른 선수와 느린 선수가 섞여 달리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나면 여러분 아반떼라는 새 차를 사가지고 내가 시합을 하는데 그 위험한 중간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면서 시합을 하면 서로에게 위험한 거야. 이거는 빠른 선수하고 느린 선수가 만나면은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사고도 다 그렇게 나는 거 아니야. 다 빨리 가면 안 나. 빨리 차고 느린 차가 만나면 사고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야 일주일 전에.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나는 별로 인터넷에 제대로 보지 않아. 근데 이제 다른 선수가 이제 어저께 우리 라이브에 아까 접속했던 다른 선수 있지? 얘기를 하지. 이분 실명은 얘기하지 말고 닉네임 그 선수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부터 규정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도 다 불만이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권 선수는 다 불만이고 중하위권 선수는 다 환영이지 뭐.
근데 이런 거는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사인권보다 중요한 건 다수다. 그래 이거 다수결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사인권 선수가 불만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서 그럼 또 내가 나서지 형이 좀 나서주면 어떡했냐라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부당하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경기 운영자한테 전화를 했지.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까 아니 뭐 아니래 자기는 이제 규정을 정했으니까 이대로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뭐 좋아. 그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알아서 합시다. 그리고 또 화가 나서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했어. 나 현대자동차가 백도 없어. 전화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더라고. 알려주더라고 전화번호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좀 높은 사람까지 난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책인지는 몰라. 근데 자초지정을 쫙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듣더니 아 그런 일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끌고도 말이 그렇지 못하겠어. 다 한편일 텐데 뭐 그치? 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전화가 와요. 아, 홈덕불에 규정이 다시 바뀌었다는 거야. 난 기대하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나도 봤더니까 진짜로 내가 말한 대로 다 원상복구 되고 그 임의로 규정을 바꿨던 두 명이 3개월 감봉 조치가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고 나서 벌어진 일이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막 그런 것도 이제 막 나를 뭐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를 또 비판하는 선수도 있다. 선수 아니야. 선수 게시판에서 싸움이 난 거야, 그래. 근데 이제 하이퍼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는 차에 기름도 가득 넣고 자기 차는 저울에 달아보면 규정보다 25kg가 더 무겁다는 거야. 어? 난 이렇게 시합하는데 너는 그렇게 무게까지 반칙을 해가면서 시합을 했으니까 그 실력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하는 거야. 그 내가 답답한 거는 아까 말했죠. 시합이 끝나면 상위권만 무게를 달아요. 하위권은 무게 달 기회가 안 오죠. 넌 아직 못 달아봤잖아 니 차. 니 차도 달면 나온다고 이렇게. 응? 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1, 2, 3등 중에 그래서 내가 실격했으면 4등이 3등으로 올라갔지. 4등 차는 실제로 그날 무게도 안 달았어. 왜? 검차는 1, 2, 3밖에 안 했잖아. 내가 이런 식의 경기 운영 방식을 계속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사동은 그럼 어떻게 3등이 됐냐는 거였어. 달아는 봤냐 지금. 쟤는 달지도 않았잖냐 지금. 그런데도 이제 뭐 이미 뭐 입장을 이해해요. 감봉 조치까지 받은 사람 하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기분 나 때문에 지금 상황 좋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하나 호가 걸렸으니까 신났잖아 그쪽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오차가 없다는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물리학의 근간을 흔들고 있잖아 이 사람이 지금. 나 이때 못하면 상관없는 데 물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내가 정말 그걸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강력하게 그냥 말이 아니라 예, 약간의 폭력을 행사해서 예, 항의를 좀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왜 폭력을 행사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류 역사에 폭력 없이 이루어진 혁명이 있나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을 해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말로만 항의를 하면 그 사람이 뭐 겁이나 눈이나 시큼하겠어?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그 시합을 거기서 내가 이제 이 판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더 이상 이제 내가 원래 내가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섞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 이제 이걸 그만해야겠는데 내가 여기서 페널티 받고 그냥 그만두면은 남들이 볼 때는 뭐야? 아 이게 반칙 썼다가 씨 창피하니까 그만뒀다가 막 해도 돼? 난 이제 마음이 한숨도 안 돼.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그만두고 나가야겠구나. 여기서 이제 난 다시 여기 못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겠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때 만난 90명, 10명 중에 9명은 아, 형 왜 그랬어요. 근데 10명 중에 그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아, 형 거기서 일부러 그랬죠?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닌 거 우리가 아는데 아, 형 참 머리 잘 돌아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사실은 여러분 저를 우리 PD도 그렇고 주변에 팀원들이 알지만 제가 여간에서는 화 잘 안 내거든요. 아 근데 진짜 오차가 없다는 말 진짜 지금이라도 성공하길 바란다 내가. 그 사건이 없었으면 네. 지금까지 계속 경기 아니 안 했어요.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2013년이 나는 마지막 경기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걸 챔피언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경기가 KSF가 운영하는 제네시스 쿠페 원메이크. 아 이게 또 재밌다.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제네시스 쿠페 원메이크를 우리가 프로레이스라고 부르고 아반떼 원메이크를 아마추어 경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시합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프로경기 아마추어 경기를 안 하죠? 그러면 프로경기라고 불렀으면 자기 돈 내고 나오는 사람 거기 나가면 안 되죠? 돈 받고 나가서 그죠? 돈 받고 나 그러면 경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그렇잖아. 우리 프로는 뭐야? 프로는
프로페셔널은 왜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는 진짜 순수한 열정으로 자기 돈 쓰면서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인데 그걸 왜 자기들이 규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난 강릉사니까 강릉시장배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아마가 나오든 프로가 나오든 그냥 자기는 결과대로 상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뭐 아마추어가 나와서 프로 이기면 더 재밌는 거고.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하는데 우스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말하는 대부분의 프로 경기는 돈을 많이 내면 프로던데? 그러니까 이건 프로의 의미에 너무 뜻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프로 아니야?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부분이에요. 왜 프로 시합이냐 아마추어 시합이냐를 자기가 정하지? 그건 아니거든.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무슨 컵, 아 그러면 뭐 인제 군수배, 맞다 인제 군수배는 그렇게 하는구나. 인제 군수배 경기가 진짜 제대로다 그랬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 안 따지잖아. 참가에만 규정을 두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아마추어 경기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경기에서 입상 경력이 있으면 나가면 안 되고 그거 있었어. 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많은 시합 못 나갔어요. 근데 난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개념은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봐요. 레이스 게이트에 있어서.